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2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나스닥이 0.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거침없는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요. 나스닥은 2년 만에 15,000선을 돌파하고 마감합니다. 작년 1월 13일 이후 처음인데요.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나스닥은 9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적 기조에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죠. 미국이 금리나 기대감을 심어준 상태에서 어제 일본도 마이너스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미국에서 연준 의원들에게는 엇갈린 행보가 계속 진행된다고 얘기했죠. 제롬 파월이 이제 불을 붙인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토마스 바켄 리치몬드 연준총재 오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완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지만 첫 금리를 논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오늘 레피얼 보스티 애틀랜타 총재는 또 다르죠. 내년 2회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드문데 연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지금 매파보단 비둘기파가 시장에 득세라는 건 상황이 됐고요. 내년에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뭐 그런 해석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내년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74.9%, 이제 70%를 넘어서기 시작해서 이제 금리라는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유로존하고 캐나다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유로존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2.4%, 드디어 2.2%대에서 놀기 시작했죠.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캐나다는 3.1%, 미국의 3.1%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3%대 초반에 다 밀려 있고 유로존만 2%대로 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4%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인플레이션이 둔화된 건 둔화가 된 거지만 2% 가는 게 목표치가 바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보다는 3%대를 정상적인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보려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다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3%인데도 불구하고 금리나 시그널이 자꾸 뜨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금리가 너무 높아서 부담이 되는 일이 많으니까 금리를 좀 낮추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건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정상화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또 제로금리를 향해서 가는 것이냐. 사실 악재가 없죠. 악재가 있으면 제로금리를 갈 수 있는데 악재가 없기 때문에 정상금리 아마 3.2%, 지금 미국이 5%니까 2% 정도는 추가로 금리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일 뭐 상승입니다. 기술적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나스닥 다우가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계속 요 추세선 타고 가고 있죠. 아, 이게 진짜 무서운 차트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타고 가고 있잖아요. 캔들. 이거 옆에 살짝 이게 사실은 잘 안 빠집니다. 이럴 때는 이럴 때 잘 안 빠지는데 기술적으로 이제 월봉이 완성이 어떻게 되냐 싸움이죠.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아마 3거래일 이번 주 2거래일 이제 5거래일 남았거든요. 5거래일 동안 윗꼬리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윗꼬리가 생기면 이거는 다 슈팅으로 잡히는 거고요. 월봉상으로요. 왜냐면 월봉이 아시겠지만 지금 그 지난번 쌍봉을 살짝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쌍봉을 완성을 하느냐 마느냐 그거는 이제 종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게 3만 7천 밑으로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가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시간상으로 5거래일 정도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좀 보시면은 나스닥도 지금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 여기 좀 남았죠. 여기가 지금 15,168. 현재 지수가 15,093이니까 약 1% 정도 남았네요. 1% 정도 더 오를 수 있는 공간이 일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 정도 더 주고 말일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온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가서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유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소프트웨어 중진유가. 요즘 뭐 유가가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그런 형국의 모습인데요. 21선을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네요. 돌파하고 끝났네요.
어저께는 20위선을 돌파 시도했다가 무너졌는데 오늘은 20위선을 종가상으로 안착을 시켰네요. 이렇게 되면은 유가는 이제 다시 얼른까지 79불까지 갈 확률이 높아지죠. 만약 유가가 79불로 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유가가 많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3.1%였단 말이죠. 근데 유가가 다시 70불대로 올라가게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달에는 벌써 내려간 게 있기 때문에 이달에는 영향을 덜 미치겠지만 다음 달에는 영향을 미치겠죠. 다음 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 20일선, 자 78에서 60에서 79불 사이까지 아마 다시 되돌림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또 유가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뭐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감산에 대한 부분이 계속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셰일가스가 증산해서 그거 부분을 점유율을 차지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겠지만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저께 아시아 시장의 화두는 일본은행이었죠. BOJ였습니다. 어저께 아시아 시장 BOJ가 열렸었는데요. 아시아 시장 다 하락했죠, 거의. 우리나라도 강보합 정도 끝났고 상해도 강보합, 중국은 마이너스, 대만 마이너스인데 일본만 1.4%였는데요. 1.4%가 왜 1.4%였냐면 일본은행 결과를 보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일본이 마이너스로 갔었습니다. 처음에 일본 차트를 좀 보시면 일본은 이제 마이너스 출발했어요. 그래서 장중한 때 0.3% 하락이었고 1.4% 종가 최고가를 마감했는데요.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BOJ에서 금리 인상을 미뤘습니다. 시장에서는 대부분 금리 인상은 시기만 남은 거지 결국 할 거다라는 식으로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YCC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 뭐 매입 기준을 좀 높인다든가 이걸 할줄 알았는데 그것마저 안 했죠. 그러면서 인내심 있는 금융 완화 기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금리 유지를 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2% 2.4%까지 올랐지만 임금 인상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일본이 강세로 바뀌었죠. 그래서 어저께 아시아 시장이 전부 하락하다가 되돌렸고 이 부분이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거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도 아시겠지만 지금 금리나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본이 금리 인상하게 되면 좀 부담스러운데 일본이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동결해 버렸기 때문에 그게 시장을 좀 상승시키는 원인이 됐다. 뭐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전략 후강 자세. 요즘 코스피 굉장히 강합니다. 전략 후강의 모습인데요. 어제도 하락하다가 올라왔어요. 계속 걸쳐서 싸움을 하고 있죠. 걸쳐서 싸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서 계속 걸쳐서 싸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수급이 참 특이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퐁당퐁당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퐁당퐁당. 외국인이 사면 기관이 팔고, 기관이 사면 외국인이 팔고, 이런 모습이 어제부터 한 이틀 정도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뭐 구만전자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사실 주가는 갈수 있죠. 삼성전자 구만전자 갑니다. 근데 개인들은 또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저께 국내장의 어떤 하락폭을 줄인 것은 일본 상승하고 양도세 완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양도세 완화가 오늘쯤 발표가 있다는 얘기가 한번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 완화 기조가 한다고 해도 사실은 0.05% 정도가 대주주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뭐 이런 쪽과 그래도 분위기 반전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반영이 많이 된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뉴스가 오늘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저께 기관이 샀기 때문에 오늘 기관의 흐름 한번 다시 볼 필요성이죠. 퐁당퐁당이니까 오늘 외국인이 살라나요? 이들의 흐름. 특히 외국인이 본선물과 미니선물로 시장 조절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미니선물과 본선물의 흐름을 좀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